스토리가 있는 조선왕릉 테마 기행. 비운 테마 경종과 개비 선의왕후 의릉. 서울 성북구에는 태조 개비 신덕왕후의 정릉 말고도 또 하나의 왕릉이 있다. 두 왕릉 모두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지 못한 채 훼손된 공통점이 있다. 정릉이 당시 괴물을 매우 싫어했던 태종에 의해 천장되고 훼손되었다면, 이 능은 오늘날 후손들에 의해 한때 훼손되었다가 다시 복원됐다. 경종과 개비 선의왕후의 의릉이 그곳이다. 조선 왕조에서 비운의 왕으로 불리는 경종은 1688년 숙종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궁궐에 들어가 22세의 숙종의 승인을 입은 나인 출신의 희빈 장씨이다. 많은 야사와 사극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여 조선시대 대표적인 악녀로 이름을 떨친 장희빈이 바로 경종의 생모인 것이다. 원래 숙종은 인경왕후 김씨, 인현왕후 민씨, 인원왕후 김씨 등 3명의 왕비를 두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소생이 없거나 딸만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자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1690년 숙종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3세였던 경종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세자 책봉 여파로 인해 폐출되었다가 다시 왕비로 복위한 인현왕후는 1701년 병사하고 만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죽은 뒤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자신이 왕비로 복위하기를 기도한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무고의 옥이 일어났으며, 결국 숙종에 의해 희빈 장씨는 사사되었다. 이때 경종의 나이는 14세였는데 그는 이 사건 이후 줄곧 병환에 시달렸으며 후사도 얻지 못했다. 경종은 개인적으로 불우한 환경이었고 나라의 정세도 매우 혼란스러웠다. 남인 세력의 힘이 약해지면서 조정을 서인들이 장악했고, 노론과 서론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져 당쟁의 소용돌이가 끊이질 않았다. 그 와중에 아버지 숙종에 의해 어머니가 죽는 것을 목격한 경종이 1720년 3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고, 곧 2년에 걸쳐 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수백 명의 노론파가 숙청당하는 큰 옥사가 일어났는데, 이를 신임사화라고 한다. 이처럼 경종은 4년간의 재위 기간에 신하들의 당쟁에 시달려 뚜렷한 치적을 남기지 못했다. 더구나 몸까지 변약하여 1724년 37세의 나이로 승하였다. 경종은 정비 단위왕후 심씨와 개비 선의왕후 이씨까지 두 명만의 부인을 두었고 소생마저 없었다. 과거 오랫동안 기관에 의해 관리되었던 의릉은 능력공간마저 심하게 훼손되어 왕릉이 아닌 궁궐의 후원처럼 변모해버렸다. 능침에 오르면 특이하게 배치된 두 개의 봉분이 시선을 끈다. 의릉은 효종 영릉처럼 왕과 왕비의 봉분을 한 언덕의 위아래에 조성한 동원상하릉 형식이다. 이러한 배치는 안치한 시신이 왕성한 생기가 흐르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풍수지리에 따른 것이다. 위쪽에 있는 봉분이 왕릉이고 아래쪽이 왕비릉이다. 두 봉분 모두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설치하였으며, 위쪽 왕릉에만 곡장을 둘렀다. 문 무석이는 전체적으로 사등신의 짤막한 비례에 어깨를 움츠린 모습이다. 숙종은 왕릉을 호사스럽지 않게 조성하도록 명했다. 이후에 조성되는 문 무석이는 실제 인체 크기이거나 다소 작게 만들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망조석의 새우나 사각지붕 장명 등도 숙종 이후 나타난 특징이다. 이 때문에 조선 중기 이후의 왕릉은 대체로 조촐하면서도 건박하다.